여러분은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경계란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계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오늘 경계라는 것에 대해 전시와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감상할 전시는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으로 이루어진 경계 위의 유랑자입니다. 이 전시는 경계를 주제로 동시대 미술가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탐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6명의 작가가 말하는 경계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상이나 민족, 국경에 국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고정관념을 넘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다양한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로 진입하면서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고 SNS에 공유하며 사진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사진들은 필요에 따라 손쉽게 생산되고 삭제되어 사진 속 감정과 같은 실존적 의미를 잃어버린 단순한 이미지로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진의 흐름 속에서 피사체 그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기마타 작가입니다. 그는 유년 시절 자연과 밀접한 환경에서 자라며 생명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레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과 대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존재와 자신이 연결된 세계, 즉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마타 작가의 인간에 대한 탐구는 시간이 흘러 인간의 실체에 다가가게 됩니다. 이는 1995년부터 제작된 그의 첫 컬러 사진 연작인 뮤지엄 프로젝트 시리즈에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박스 안에 알몸의 인간을 촬영한 것으로 마치 유물들이 유리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성별과 나이, 사회적 지위를 모두 벗어던진 채 대등한 가치의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역사성과 유물적 가치가 있다라는 작가의 존재론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뮤지엄 프로젝트 시리즈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말해오던 그는 온에어 프로젝트 시리즈로 또 다른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카메라의 장노출 방식과 여러 이미지의 중첩 방식을 함께 병행하면서 존재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보다 진전된 형식으로 발전시킵니다. 뉴욕 최고 번화가 타임스퀘어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인파와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어야 할 차들은 사라진 채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모두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정답은 사진 촬영 기법에 숨어 있습니다. 8시간의 장노출 기법이라는 것으로 사진의 피사체인 사물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해 사라집니다. 그 결과 고정된 사물은 남아있지만 속도가 빠른 자동차와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뿌연 먼지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기마타 작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경계에서 모든 존재는 사라진다라고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감상해 볼까요? 이 작품은 온에어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한 작품입니다. 어디선가 본 익숙한 작품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을 오마주한 작품입니다. 총 5피스의 사진이 연결되는 구조로 총길이 8.8m의 대형 사진입니다. 나신의 모델 13명이 예수와 12명의 제자들이 역할을 번갈아가며 연기한 65장의 사진을 포갠 것으로 한 명의 이미지에 12제자가 모두 오버랩이 되도록 표현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예수는 누구고 유다는 누구일까요? 각각의 개성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원작과 달리 형체만 있고 형상은 없는 이 작품은 예수의 얼굴에 베드로와 유다가 비치고 유다의 얼굴에선 예수와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작가는 작품 속 인물의 차이를 해체하고 그 내면의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작가의 이름, 나와 타자의 경계를 허문다는 의미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김아타 작가의 작품을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김아타 작가는 사진기를 통해 시간의 흐름과 그 속에 드러나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모습을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유도합니다. 존재란 너와 나의 경계를 지우는 것이라는 작가의 말을 생각해보며 나의 생각을 활동지를 통해 표현해봅시다.